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그 나라 말이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야 하며 살아온 결과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바벨론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배역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달라야 되는데 더 심하게 썩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냐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의 재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이익대로 권력을 삼고, 또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부패해서 되겠느냐 하는 탄식의 내용이 예레미야 5장의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좋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익만 따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좋은 소리, 나의 이익만 쫓아가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성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